장안 갑부의 외아들 정병천이라는 청년이 있었다. 그리고 또 한편 금이야 옥이야 곱게 곱게 자라난 몸으로 이 무슨 기구한 운명의 장난이었더란 말이냐. 옷 같은 나이 22살에 기생이란 이름의 굴레를 쓰고 무사나이들의 놀이개감으로 저녁마다 노래와 춤을 팔지 않으면 난이 되는 한송이 가련한 애련화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강명화였다. 여보세요, 병천씨. 당신의 완고하신 부모님, 결사반대하는 우리들의 결혼이 이루어지기는 청천 하늘에 태어나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니 저는 차라리 머리를 깎고 심심 산골 절로 찾아가서 주웅이나 되어 부처님 앞에 이 죄 많은 죄집의 일생을 빌면서 보내겠어요. 명화, 왜 그렇게 마음 약한 소리만 하는 거요?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만 변치 않는다면 그까지 결혼식이 문제요. 명화, 자, 나를 보고 좀 웃어봐요. 아, 병천 씨. 처럼 해처럼 밝게 살다가 사랑을 알고는 눈물도 배웠어. 못다한 인연이라 묻지를 마오. 막혀진 인정은 바라지 마오. 웃으며 떠난 여인 그 이름은 강명화. 찢어진 억두리 혼자서 달랬어. 깨어진 맹서일랑 묻지를 마.